큰일났네. 나는 심장질환 보험 들어놔서 그것만 믿고 있었지. 아니, 그러게 큰일이다. 우리가 뭐 하는 돈도 많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최근 남편이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입한 보험이 급성 심근경색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어서 보장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보험만 더 꼼꼼히 제대로 가입했다면 괜한 병원비 지출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깝기만 합니다. 저희 남편처럼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정확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사연자분의 남편이 협심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지금 병원비 걱정까지 하게 된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심장질환 환자가 많은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 2020년도에 국내 그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암 다음으로 심장 질환이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중풍 이런 걸로 이제 그 사망하시는 분이 제일 많았으면 네. 최근에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앞질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신체 모든 장기에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이제 암인데 단일 장기에 딱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암보다 뭐 훨씬 환자 수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심장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저도 그렇고 사연자분도 그렇고 협심증 또 심근경색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심장질환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먹이 심장이면 심장이 움직이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피공급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관상동맥에 노폐물이 쌓여서 피공급이 안 되면 그때 나타나는 증상은 협심증이고요. 이게 피공급이 완전히 안 돼서 근육의 괴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육이 일부가 썩으면 그걸 갖다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심증보다는 훨씬 더 심한 게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둘다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그렇죠. 속하나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할 수가 예, 있겠군요. 좋습니다. 근데 보험을 보면 말이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니, 안 중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아프고 지금 다좀 걱정인 상황인데. 이게 교수님, 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런 용어가 그러게요. 있는 건가요? 궁금해요. 의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는 없는데 아마 제가 유추하기에는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나면서 거의 천공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 판막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런 아주 그 복합적인 합병증이 있는 심근경색 질환을 갖다가 아마 지금처럼 중대한 심근경색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이 참 헷갈릴만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사연자 남편분은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보장을 하나도 못 받게 된 상황이에요. 보험금 청구할 때 돼서 제대로 된 보장 범위를 그제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뭐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험 약관은 하나의 그냥 메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분식집에 가면은 분식집 메뉴를 봤을 때이 분식집에 판매하는 거뭐 김밥 뭐 3,000원, 라면 뭐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돼 있듯이 보험에도요 약관을 보시면 아 이런 질병을 보장한다라고 질병 분류 코드가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보험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뭐 협심증이든 뭐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절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알아보는 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생생정보마당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